김보연 씨는 최근 다시 활발한 활동을 시작하여 대중의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그동안 공개적인 활동을 자제한 시기가 있었기 때문에 그녀를 기억하는 사람들은 그리 많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또한 그녀의 딸들도 아름다운 외모로 관심을 받고 있지만 그녀의 전성기 시절만큼의 인기는 아니었습니다. 김보연 씨는 여러 스캔들에 휘말렸으며 특히 한 유명 화장품 회사 회장과의 연루설이 온라인에서 큰 화제가 되었습니다. 이러한 논란들은 그녀에게 많은 스트레스를 주어 유학을 고려할 정도였으며 때로는 은퇴까지 고민하게 만들었습니다. 김보연 씨는 KBS 승승장구에 출연하면서 과거 자신이 대한민국의 주요 재벌과 관련된 스캔들에 휘말렸던 사건들을 회고했습니다. 이러한 사건들로 인해 그녀는 연예계 은퇴를 고려했던 시기가 있었습니다. 김보연 씨는 원래 가수가 되고 싶었으며 실제로 정규 앨범 6장을 발매한 경험이 있습니다. 배우로서 활동하면서도 생계를 위해 밤무대에서 가수로도 활동한 적이 있었는데 이러한 경험이 후에 정주영 회장과 관련된 루머의 원인이 되었다고 합니다. 이제 해당 내용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보연 씨는 최근 방송에서 밤무대 활동에 대한 경험을 언급하며 그 시절 많은 선배들이 이를 기피했다고 전했습니다. 그녀는 밤무대에서 활동하며 받았던 부정적인 시선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배우로서의 품위를 유지하는 것이 중요했음에도 불구하고 밤 업소에서의 출연으로 한 달에 집 한 채를 살 수 있을 만큼의 큰 수입을 얻었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낮 시간에는 백화점 행사에 참여해 6,700만 원을 벌기도 했으며 당시 21세였던 그녀의 이러한 성과는 많은 이들을 놀라게 했습니다. 김보연 씨는 과거 밤무대 출연이 인기의 지표였던 시절을 회상하며 가수 현숙 씨가 하루에 9곳을 돌며 공연했다는 사실을 자랑스럽게 언급했습니다. 그 당시의 수입은 전부 현금으로 처리되었고 영수증이 없어 세금 문제 때문에 일부 수입이 제대로 신고되지 않았다고 설명했습니다. 아울러 술에 취한 관객들이 밤무대에서 얼마나 벌었는지 묻거나 옷을 더럽히고 머리카락을 잡아당기는 등의 불쾌한 경험도 공유했습니다. 비록 가수가 되고자 했으나 기획사나 오디션 시스템의 부재로 인해 방송국 입사를 선택한 김보연 씨는 나이를 먹으며 초라해지기를 원치 않아 열심히 돈을 벌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그녀는 운명에 따라 연기의 세계로 인도되었다고 전했습니다. 안양예고를 마친 후 MBC 8기 공채 탤런트로 입사하며 당시 가수가 되고자 했던 그녀는 방송국에서 노래할 기회가 생길 것이라는 기대를 품었다고 설명했습니다. 김보연 씨가 MBC 8기 공채 탤런트로 입사하여 1위로 합격하자마자 들장미 드라마에 캐스팅되었고 이 드라마를 마치자 당신이라는 김수현 작가의 작품에 출연하게 되었습니다. 원래는 다른 동기들이 출연할 예정이었지만 김수현 작가가 그녀의 들장미에서의 뛰어난 연기를 보고 직접 출연을 요청했습니다. 이 드라마가 큰 성공을 거두며 김보연 씨는 김수현 작가를 자신의 연기 생활에서 가장 큰 은혜를 베푼 인물로 간주하고 있습니다. 김보연 씨는 김수현 작가의 작품에서 빠른 대사를 처음 도입한 배우로 유명합니다. 그 이유는 그녀의 명확한 발음과 독창적인 목소리 덕분이었는데 평범한 말투로 대사를 자연스럽게 소화하면서 김수현 작가의 주목을 받게 되었습니다. 당시 많은 배우들이 개성 있는 말투로 연기하는 것을 선호했지만 김보연은 이를 피해 자연스러운 연기를 펼쳤고 때문에 카메라 감독들이 그녀의 연기가 너무 실감나서 종종 촬영을 멈추기도 했습니다. 그 당시 여배우들 사이에서는 장미희, 유지인, 정윤희 같은 트로이카가 활동하고 있었지만 김보연은 멜로드라마에서 자주 보는 청초한 여신이나 육감적인 여성 역할 대신 강한 아낙네나 야생의 공주 같은 역할을 선택해 다른 방향으로 나아갔습니다. 또한 음악 분야에서도 돋보이는 존재로 6장의 음반을 내고 가요 톱10에서 5주 연속 1위를 기록하며 그녀의 음악적 재능과 다재다능함이 많은 사람들에게 인정받았음을 증명했습니다. 이 밤을 즐겁게라는 방송에서 정혜선 선생님이 예정에 없던 사정으로 부득이하게 참여하지 못하게 되자 김자옥 씨의 강력한 추천으로 김보연 씨가 갑작스레 무대에 올랐습니다. 이 기회는 그녀의 다양한 재능을 대중 앞에 선보일 수 있는 좋은 순간이 되었으며
그녀가 노래를 마치자마자 관객들은 열광적인 반응을 보였습니다. 김보연 씨는 고등학교 때부터 지속적으로 노래 연습을 해왔고 그 순간 그녀의 노력이 결실을 맺은 것을 감동적으로 느꼈습니다. 1983년에 김보연 씨는 레코드 회사로부터 제안을 받아 음반 계약을 체결하였고 같은 해 서울국제가요제에 고 박춘석 선생님과 함께 참가하였습니다.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고 무대 직전까지 링거를 맞으며 준비했음에도 금상을 수상하는 영광을 얻었습니다. 이 성과는 당시 아이유나 소녀시대의 유나를 비롯해 어느 스타와 견줘도 뒤지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1984년 김보연은 엔터테인먼트 업계에서 발생한 큰 스캔들로 인해 실망감을 느끼고 급히 미국 유학을 결심했습니다. 이 스캔들은 그녀와 재벌 회장과의 관계로 인해 크게 훼손된 그녀의 명성을 회복하고자 하는 결정이었습니다. 나중에 그녀가 첫 번째 남편과 이혼할 때도 이 스캔들이 배경에 있었다는 소문이 있었습니다. MBC 기분 좋은 날에 출연해 김보연은 연기 활동을 하면서 겪은 악성 루머와 스캔들에 대해 처음으로 공개적으로 언급하며 여배우들이 스타로 인식될 때 종종 재벌이나 정치인과 연결되어 부정적인 스캔들이 생기는 경향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녀는 자신도 그런 부정적인 루머의 피해자 중 한 명이었다고 밝혔습니다. 김보연 씨는 그녀가 활동하던 전성기, 특히 1984년에 해외 유학길에 오른 배경을 설명하면서 심한 정신적 스트레스를 받았다고 회고했습니다. 당시에 그녀는 대기업의 총수로부터 아이를 낳은 후 백화점을 선물로 받았다는 근거 없는 소문에 시달렸고 이러한 어려움을 피해 급히 해외로 떠나 약 1년 반 동안 건강을 회복했습니다. 그녀는 이런 소문을 비웃으며 어떻게 여성에게 백화점을 선물한다는 게 말이 되냐고 조롱했습니다. 이 스캔들은 정주영 현대그룹 회장과 연결되었다고 알려졌으나 사실은 김보연이 아닌 다른 연장자 유명 배우가 소문이 원인이었다는 것이 후에 밝혀졌습니다. 김보연 씨는 이런 오해가 어떻게 사실로 여겨질 수 있는지, 그리고 이 과정에서 어떻게 거짓이 진실로 받아들여지게 되었는지 설명했습니다. 그녀는 이 스캔들로 인해 큰 부담을 느껴 서둘러 결혼을 결정했고, 이것이 첫 결혼에서 받은 상처의 근원이 되었다고 털어놓았습니다. 김보연은 첫 남편과의 결혼 및 이혼 과정에 대해서도 언급했습니다. 이혼 이후 그녀는 2004년 배우 전우민과 다시 결혼했지만 결혼 또한 2012년에 마무리되었습니다. 김보연 씨는 자신에게 붙은 고급 백화점 주인이라는 소문과 같은 악의적인 루머들이 자신의 인생과 결정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솔직하게 공유하며 이런 경험이 그녀에게 큰 교훈이 되었고 어려운 시기를 이겨낼 수 있는 힘을 줬다고 말했습니다. 김보연의 이전 남편은 그녀보다 9세 어린 배우로 나인부터 황금빛 내 사랑에 이르기까지 뛰어난 연기력을 보여주었습니다. 이혼 이후 김보연은 자매들과 91세의 건강한 어머니에게 큰 지지를 받았습니다. 김보연의 두 딸 김은서와 김은조는 문제없이 성장하여 결혼하고 아이까지 낳았으며 김보연은 아직 할머니라는 호칭에 익숙하지 않지만 부정적으로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가족의 도움으로 어려움을 겪은 시기를 이겨냈고 현재 혼자 사는 삶을 외롭게 느끼지 않는다고 합니다. 나이가 들어서 할 수 있는 역할이 제한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젊은 외모와 연기에 대한 열정을 바탕으로 중견 여배우의 한계를 넘어서려는 꿈을 꾸고 있습니다. 김보연과 전노민의 이혼은 막걸리 사업의 실패로 인한 빚 때문이며 전노민은 김보연을 보호하기 위해 이혼을 결정했다고 합니다. 김보연은 거의 40년 동안 배우로 활동하며 화려한 싱글 생활을 즐기고 있으며 여전히 연기에 대한 열정이 남아 있습니다. 그녀의 향후 활동에 대한 기대와 응원이 모이고 있으며 김보연의 지속적인 활동은 그녀가 여전히 젊은 마음을 유지하고 있음을 드러내며 그녀의 연기 경력에 새로운 장을 열어갈 가능성을 보여줍니다. 이번 영상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많은 의견을 남겨주세요. 그럼 다음 시간에 또 만납시다.